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 인하대 사망사건 가해자 부모. 선처탄원서 요구 논란.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 부모가 선처탄원서를 요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인하대학교 관련 커뮤니티에는 선처탄원서 써달라고 부모가 계속 연락해 오는데 받아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현재 해당 글의 원본은 삭제된 상태다. 익명의 글 작성자는 나 말고 여러 명 연락받았고 진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선처탄원서 부탁받았는데 고민된다라며 울고불고 XX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우신다. 몇 명은 이미 썼다고 그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 선임에서 핸드폰 잠시 돌려받으신 것 같은데 저장된 친구 목록은 다 연락하신 것 같다. 두 분이 한 번만 도와달라는데 이미 몇 명은 좀 불쌍하다고 써준다고 한다. 은근 압박이 들어온다라며 과동기나 걔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불쌍한데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연락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의 진위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를 본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부모도 그걸 또 불쌍하다고 써주는 애들은 뭐냐. 왜 죗값을 치르기 싫어하지. 역으로 엄벌해달라고 타면서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본인 자식은 소중하고 죽은 남의 자식은 나 몰라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